이 헌법재판소 판정이요, 지난 23일 장관 및 검사 6인이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 일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아, 이거는 명확한 쉽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명확하게 위장탈당으로 인한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절차로 입법이 진행됐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 장관 및 검사 6인이 권한쟁의에 대해서요. 저희는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위법하고 위헌적인 입법이 있었는지 절차와 내용이 위법이라는 문제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 거죠. 예,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장관이 이런 식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장관이 왜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작년 8월부터 법사위회를 통해서 장관께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하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 좀 들어보시죠.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헌재가 여러 번 수사권의 입법정책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정을 낸 바 있고요.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적 갈등적 것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여서요. 이게 이 공직자의 책무에 대해서 이 해석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직자라면 가장 법률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보수적인 관점을 따라가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자격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장관의 권한쟁의와 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 위장탈당과 위장탈당 같은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일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